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복지TV의 똑순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거급여가 매년 조금씩 기준이 바뀌거든요. 오늘은요, 2020년 최신 버전으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거급여는요, 정부가 생활이 녹록지 못한 분들께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내 집 있으신 분, 내 집에 살고 계신 분은 그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 집이 없다, 대신 나는 전월세로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자, 먼저 내 집이 없는 경우에요. 내 집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 여기서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 요거는 아닙니다. 보증금이 보통 월세에 비해서 좀 크잖아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월세 살고 있는데요. 이 월세 보증금 1000에 2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정부에서 주거급여 얼마나 주냐?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20만 원 월세 주고요. 여기다가 아까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줍니다. 이 이자가요, 연 4%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2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에 4%, 한 달에 3만 3천 원, 이걸 더하면 23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액이 상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요, 2020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예요. 그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르니까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 집이 있는 경우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내 집에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내 집이 얼마나 낡았느냐에 따라서 뭐 도배, 난방, 수도까지 정말 다양한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표를 보시면 수선비용 기준 금액이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80%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 경보수는요, 건물 마감 불량, 채광, 통풍, 주택 내부에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보수를 뜻하고요. 중보수는 주요 설비 상태,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그리고 대보수는 집안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가 뭔지, 그리고 최대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 혜택 너무 좋은데 당장 신청해야겠는데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주거급여가 생각보다 받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혜택 아무리 좋아도 결국 내가 못 받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내가 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내가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뭐 소득이면 소득이지 소득 인정액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 소득 인정액이 핵심이다라는 사실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각각 다르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 해가 지나갈수록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소득 인정액보다 좀 더 많아서 혜택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난 안 되겠지. 난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식이 살짝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주거급여 2탄에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거급여, 나라에서 전월세 비용 지원해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도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복지정책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우선은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미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청 안 하면 안 챙겨줘요. 근데 주거급여가 바로 후자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혜택을 받기 충분한 상태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시면 정부에서는 굳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만큼은 여러분이 직접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저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지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단계는요, 서비스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 가셔서요,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신청하면 2, 3일 정도 후에 접수 잘 됐습니다 라고 확인 전화가 올 겁니다. 2단계는 사실 조사 및 심사인데요. 원래는요,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 주거급여 사실 조사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후에 다시 방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3단계는 서비스 결정입니다.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실 조사 후에 뭐 일주일 만에 지원 가능하다는 통보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뭐 저 지금 세 달째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세요. 참고로요, 사실 조사하고 서비스 결정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통장 내역도 확인하는 등 이런 중간중간 체크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서비스 제공은요, 입금 되는 거죠. 노인복지TV 똑순이와 함께하는 주거급여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아직도 궁금하신 점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2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 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연락해 보셔도 되고요. 마이홈콜센터 1600-0777 요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인터넷이 좀 더 편하신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요, 다양한 내용들 소개돼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노인복지TV 똑순이와 함께 알아본 주거급여 어떠셨어요?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혜택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잖아요. 우리 2탄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똑소리 납니다.